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한 로마 총독 벨릭스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323쪽에서 327쪽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 글라우디오의 세 번째 결혼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로마 총독 벨릭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릭스의 로마 이름은 펠릭스입니다. 펠릭스는 행운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해방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형인 팔라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로 로마 황실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이 펴기 시작된 것이죠. 정말 행운이 온 것입니다. 팔라스는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가 되는 네로의 어머니를 황후로 추천한 결과 그의 동생을 유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자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던 천인 대장이 로마의 총독과 군단에 있는 가이사라로 밤중에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호송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이사라의 총독이 바로 벨릭스, 펠릭스였습니다. 로마 천인 대장이 백인 대장 두 명을 불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그 밤중에 바울을 이송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한 군인을 무려 470명이나 동원합니다. 이는 첫째, 로마 시민의 지위가 로마 제국 내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의 폭력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어 바울을 보호해야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천부장이 내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밤새 바울을 호송했던 군인들이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치안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천인 대장이 보낸 편지를 벨릭스 총독이 읽고 사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가이사라로 바울을 이송하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의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바울의 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파함으로 이것이 너무 퍼져 전염병처럼 퍼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며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총독 벨릭스가 이 사건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호해 보라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하여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상당히 존중하며 오히려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펠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예리한 눈길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펠릭스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면서도 은근히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게 되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이 가능하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거두어온 기부금의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큰 규모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추측은 벨릭스가 아직도 천한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기대했었다고 역사가의 펜으로 누가가 기록을 남겼으니 벨릭스 입장에서는 좀 민망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총독 행정과 유대 산헤드린 행정, 가말리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